대표님과 함께 이제 하반기 우리 시장 어떻게 전략을 잡아야 되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을 포함해서 상반기 단 2거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어떻게 네. 정리하고 접근해야 될까요? 지금 상무님의 주제가 먼저 떴는데 네. 네, 굉장히 특이합니다. 중소형 가치주를 주목하라라는 네, 네, 네. 포인트를 갖고 오늘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상반기부터 정리를 해보자면요. 국내 증시 그다지 좋지 않았어요. 네, 뭐 수익률이 네. 나쁘진 않았는데 네. 뭐 전 세계 미국 같은 게 신고가 뭐 일본이 뭐 네. 네, 거의 반세기 만에 거의 신고가 기록했다 네. 뭐 이런 소식을 듣다 보니까 우린 좀 왜 이렇게 약한 거 아니야? 거기다가 이제 증시를 시장을 좀 보신다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알아요. 우리나라 뭐 수출 증가율도 좋고 맞아요. 반도체 실적도 돌아오고 그러다 보니까 주요국 대비 이익 증가율이 뭐 대한민국 가장 높다 그러는데 올해 영업이익이 시장 전체적으로 50%가 늘어난다는데 거기다 밸류에이션도 싸잖아. 근데 우린 왜 이래? 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시장을 볼 때 이제 순환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사실 애널리스트들도 보통 이제 순환적 경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바닥치고 개선되고 뭐 이런 걸로 전망하는 걸 중요한데 뭐 애널리스트 한 18년 정도 하다 보니까 사실 그런 것보다는 구조적 요인이 중요한 것 같다. 지금 뭐 차트에 나오다시피 거의 선진국들의 수익률이 좋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거의 뭐 뒤에 있습니다. 뭐 이런 이유가 이제 한국 증시 같은 게 한국 경제 같은 경우에 구조적 요인을 찾아보면 뭐 잘 다들 아시는 부분입니다. 이제 고령화 그리고 뭐 네, 그러다 보니까 생산 가용 인구가 줄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성장률이 떨어지는 저성장 이게 구조적 요인이라는 겁니다. 이제 이게 있는데 반면에 이제 순환적 요인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구조적은 아무나죠. 그렇지만 순환적으로 본다면 네, 맞습니다. 이제 그게 말씀드렸던 이제 수출 증가율이 개선되고 있고 그러면서 실적 전망이 개선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증시가 이제 글로벌 대비 가장 높은 실적 개선율을 기록할 거다 이렇게 전망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없고 1분기 같은 경우에도 GDP 성장률을 보면 1.3%를 기록했어요. 그래서 깜짝 성장을 기록할 만큼 네. 그러면서 주요 기관들이 올해 실적 전망을 그러니까 GDP 성장 전망을 상향 조정하듯이 좋았지만 이렇게 구조적으로 안 좋은 부분이 우리 시장엔 있고요. 반면에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2의 세큘러 사이클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제 세큘러 사이클이라는 게 경기 사이클이 보통 4, 5년입니다. 근데 특정 자산이 나오는 것 같이 경기와 무관하게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걸 세큘러 사이클인데 챗GPT, 생성형 AI가 출시되면서 이런 새로운 세큘러 사이클이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차트 보시는 것 같이 반도체 지수가 그전에는 ISM 제조업 지수, 그러니까 즉 경기가 따라갔는데 생성형 챗GPT 2022년 말에 나왔는데 그 뒤로 경기는 하락하지만 반도체 지수는 올라가는 이런 세큘러 사이클이 이제 1, 2년 정도 되고 보통 이게 10년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아직도 미국 뭐 엔비디아 등 M7이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7, 8년을 더 갈 수 있는 사이클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한국과 이제 미국의 수익률이 크게 벌어지고 있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구조적인 요인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억울한 게요. 네. 일본도 출산 잘 안 하잖아요. 네. 근데 일본은 두 자리 때 상승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3%밖에 주가의 상승이 나오지 않았냐. 그런 부분이 조금 답답하기도 하고 어쨌든 우리나라가 하드웨어 쪽 부분에 좀 강하지만 소프트웨어 쪽 부분에서 약하기 때문에 미국과 비교했을 때 AI 시장의 선점이 살짝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경제적으로 구조를 변화를 하고 있고 그렇다면 그에 대한 영향, 그러니까 편승을 잘하는 게 중요해 맞습니다. 보이거든요. 우리나라 그 가능성이 있습니까? 일본 증시 좋은 네. 이유가 그거라는 부분이죠. 이제 반도체 네. 부분이 편승이 많이 된 부분, 네. 우리는 마이너스가 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고요.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 중에 핵심이 이제 지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세큘러 사이클이라는 게 시작되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게 2차라고 말씀드렸는데 1차 세큘러 사이클은 2009년에 애플의 아이폰이 나오고 그 뒤로 팡이라고 해서 플랫폼 기업들이 10년간 이제 호황을 네. 기록합니다. 이제 그 전반적인 1, 2차 세큘러 사이클이 나오는데 그 배경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다.
라는 부분이고 그게 미국의 셰일 혁명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셰일 혁명이 2012년에 이제 시작되었는데 셰일 혁명으로 인해서 미국이 보시는 것 같이 이제 일평균 원유 생산량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천만 거의 일평균 원유 생산량이 셰일 혁명 이전 대비해서 거의 천만 배럴을 넘게 되고요. 그 전까지 미국은 원유 수입국이었습니다. 근데 수출국으로 바뀌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페트로달러라는 게 있습니다. 즉, 미국은 기축통화국이다 보니까 이제 달러를 발행하고 그거를 이제 원유를 달러로 사니까 사면서 전 세계에 달러를 공급했는데 지금 차트에 나오는 것 같이 이제는 오히려 수출을 하고 그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한다는 거죠. 2024년 연초 후에 미국 주요 수출 항목에 제일 많은 게 원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글로벌로 플러스 100이라는 만약에 달러가 공급되었다면 이제 글로벌이 미국으로부터 원유를 사기 때문에 마이너스 100이 생겨서 차이는 200. 그 얘기는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달러가 공급해 부족해지고 미국은 이런 잉여 달러로 이제 투자를 하는데 그게 잘 아시는 이제 칩스 반도체 지원법 그리고 IRA 이제 전기차라든지 2차 전지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을 대규모적으로 할 수 있으면서 지금 미국이 소프트웨어적으로 이미 세큘러 사이클 그 생산형 챗GPT로 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이 원활하게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전 세계적으로 달러가 없어진다라는 부분이고 그거는 구조적인 달러 강세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연초 이후에 뭐 우리나라 지금 원달러 환율도 뭐 거의 1,400원을 매일 육박하고 있다 보니까 아니 수출도 잘 된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원화가 약세냐 그러는데 전 세계 글로벌 달러는 모든 통화 대비 지금 강세입니다. 특히 네. 이제 일본, 그리고 원화 대비 강세를 기록하고 있어서 기존에는 이제 원달러 환율 밴드를 우리가 경험적으로 뭐 1,100원에서 1,300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앞으로는 그 밴드를 올려야 될 것 같다. 이제 1,400원 이상도 생각해보는 환율의 구조적 강세 시대가 달러의 강세 시대를 생각하면서 뭐 그와 관련해서 뭐 수출주 얘기들도 나오는데 다 연관된 흐름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엔화적인 부분도 그렇고요. 글로벌적으로 달러 강세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제조업이 약했던 미국이 이제 자국에 대한 강화 정책을 펼치면서 네. 제조업의 강세가 좀 연이어 이어지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이렇게 미국 산업이 구조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면 우리도 그에 맞춰서 우리 시장도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바라보시는지요? 이제 구조적 네.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네. 되는데요. 이제 제가 이제 중소형 가치주라고 이제 그 타이틀을 잡았는데 네. 구조적 변화가 코로나 이후에 미국 시장과 한국 시장이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는 데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생산형 챗GPT 중심으로 가면서 구조적으로 지금 성장주가 계속해서 가치주 대비 강세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반면에 한국은 이제 구조적으로 저성장, 생산 인구 감소 이런 추세에서 나타나는 모습 중에 하나가 가치주가 있겠다. 그리고 수출주가 잘 되면서 가치주가 구조적으로 강세를 기록하고 있는 이런 모습에 이제 주목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뭐 앞서서 이제 현대차, 기아차 얘기도 많이 하셨는데 그러면서 구조적으로 가치주 내에서 대표적으로 자동차하고 금융이 있습니다. 이제 구조적으로 변화가 기대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전 세계 글로벌 피어 자동차 대비해서 현대 기아가 이제는 경쟁력 부분에서 굉장히 앞서 있다. 구조적으로 경쟁 위에 있다라는 게 일단 전동화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전기차, 하이브리드, 생산 거점인데 전기차에 있어서 보시면 현대기아의 전기차 라인업이 가장 다양하게 존재하고 또한 이제 환경 이슈가 다소 완화되면서 이제 하이브리드로 전략을 일부 수정해야 되는데 또 하이브리드 잘하는 나라가 어디냐라고 하면 일본, 한국이고 뭐 도요타, 현대차 정도 된다라고 네. 본다면 하이브리드 어떤 전략의 변화에서도 현대는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거 있고요. 그리고 뭐 오늘 이제 인도 현대 공장이 상장되는 얘기들 나오는데 현대 기아차는 이제 글로벌 생산 거점이 뭐 북미, 유럽뿐만 아니라 이렇게 인도와 같은 신흥국까지 다변화돼 있다. 이런 세 가지가 모두 글로벌 완성차 대비 앞서 있기 때문에 사실 현대기아차의 실적은 2021년부터 계속해서 개선되고
이제는 너무 좋아져서 핑크하우스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지만 구조적 변화는 근데 더 좋아져. 이렇게 나오는 게 이제 자동차 업종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반면 이제 금융 같은 경우에는 일본 사례 얘기하셨지만 일본도 또한 밸류업 프로그램을 우리보다 먼저 했었고 우리나라도 일본을 따라서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는데 이제 주주 환원을 많이 해서 이제 ROE를 주주 수익률을 개선하자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금융은 타 산업과 달리 주주 환원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구조적 변화가 어디서 나타나냐면 밸류에이션의 구조적 변화가 나타날 수가 있다. 네. 주주 환원을 많이 하면 이제 ROE가 개선되고 그런 것들이 PBR 밸류에이션을 개선시킬 수 있는 구조적 변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결국 이렇게 자동차 경쟁력 강화 그리고 이제 금융을 중심으로 한 밸류에이션의 구조적 변화가 가치주 전반에 우리나라 증시, 우리나라 증시에서 성장주 대비 아웃퍼폼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소형 가치주에 주목하라라는 이야기로 저희가 지금 꾸려가고 있는데 자동차 수출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성장이 기대되고 있고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밸류 자체에 이제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딴에 좀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간 국내 증시 금리라던가 이런 게 연동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국내 증시 하반기 전망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우선 미국 금리 전망 좀 어떻게 하십니까? 네, 네. 사실은 제가 중소형 가치주에 대해서 가진 가지라고 그랬는데 지금 대형 가치주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왜 중소형 가치주를 가져왔냐? 이제 금리 전망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금리를 쉽게 못 낮추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장이 박스권에 갇혀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종목장이 올 수밖에 없는데 그때 뭘 해야 되냐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그러면 왜 시장이 장기간 박스권에 갇혀있냐. 금리 인하하는 게 만만하지가 않은 지금 상황이고요. 네. 실제로 보면 이제 5월 달 미국 CPI가 한 3.3% 정도 나왔는데 미 연준의 금리 인상 목표가 물가 목표가 2%입니다. 이제 물론 2% 다 가야 금리 인하냐 이건 아닌데 최소한 2%대, 2.78%대는 돼야지 이제 방망이를 꽝꽝꽝 하면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우리가 기대했던 게 주거비 쪽인데 거기가 생각외로 떨어지지 않고 미국이 민주당 정권에 의해서 최저임금을 계속해서 올리면서 거기다 경기가 좋다 보니까 임금 상승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런 부분이 서비스 물가가 그러니까 CPI가 3% 이하로 떨어져야 된다고 했는데 이게 연으로 5, 6%씩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끌어올려요. 그러면 이제 남은 게 변동성 항목의 에너지인데요. 네. 에너지가 지금 국제유가 지금같이 80불이다라고 하고 그 CPI를 마이너스로 끌어내리는 효과가 언제 발생하냐 보면 저 동그라미 친 이전에 보면 유가 굉장히 낮았습니까? 즉 작년 여름에는 유가가 굉장히 낮아서 계속해서 또 이것도 4~5%씩 올려요. 그래서 CPI가 떨어지기가 쉽지가 않고 요게 낮아지는 저 동그라미 친 부분인데요. 그게 작년 9월 말부터 10월에 이스라엘 하만 전쟁이 일어나면서 국제 유가가 100불을 넘어갔고 그때 되면 이제 CPI가 이제 하락할 수 있다라는 건데 그러면 9월 CPI가 확인되는 게 언제냐라고 보면 10월입니다. 근데 10월에는 FOMC가 없어요. 네. 그러면 네. 11월에 요즘에 그래서 시장 전문가들이 많이 11월 얘기하는데요. 네. 11월에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고 뭐 미 대선도 그때 있다라고 본다면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증시가 박스권 흐름을 기록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쨌든 박스권 증시가 지속되기 때문에 중소형 가치주를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투자 포인트 간략하게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그동안 그 중소형주, 그다음에 이제 종목장은 보통 제약바이오 2차 전지 뭐 그런 것들이 보통은 중소형 성장주라는 것들이 강세를 기록했는데 이제는 다르다라는 거죠. 구조적으로 가치주가 좋아지고 가치주의 밸류에이션이 구조적으로 개선되고 있어서 이제는 중소형주도 가치주를 볼 필요가 있고 그런 중소형 가치주에 들어갈 종목들이 보면 지주사들, 롯데지주라든지 CGI, 두산 같은 것이 있고 그게 중형 가치고 소형 가치 같은 경우에 음식용, 그래서 뭐 CJ, 풀무원 뭐 이런 종목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는 중소형주를 볼 때 성장주, 뭐 제약바이오, 화장품, 2차전지보다는
오히려 중소형 가치주, 음식료와 지주사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하반기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보다는 우리 증시 박스권에서 종목별 장세가 진행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좀 해주셨고요. 중소형 가치주를 눈여겨볼 때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상무님께서 해주신 투자 포인트 잘 참고해서요. 저희가 또 하반기에 수익 많이 낼 수 있는 현명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